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7일에 출시된 게임 쿠킹마마, 새로운 주방을 빠르게 플레이해보았어요. 앱스토어에는 쿠킹마마, 요리해보아요 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복잡한 여러 과정 중 요리에 집중해서 플레이하는 다소 단순한 쿠킹마마라고 보면 될 듯하네요. 영상에 보이는 기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플레이할 때마다 새로운 레시피와 재료가 추가되니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드는 것을 편집해 보았어요. 정말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네요. 만드는 법은 무척 간단하고 설명도 잘 되어 있으니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은 달걀을 까고 있어요. 하나하나 레시피를 완성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포인트를 모으면 여러가지 아이템 등도 주니 한번 열심히 모아보자고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몇 시간 플레이 후 제 소감을 간단히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좋은 점을 이야기해보면요. 매일매일 요리가 바뀌어서 쉽게 질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게임 화면이 아기자기하고 잘 구성되어 있어서 좋고요. 세 번째로는 마치 실제 등장하는 요리를 제대로 만드는 것 같아 좋네요. 또한 요리 하나하나가 어렵지 않아서 쉽게 접근하기 너무 좋은 게임입니다. 제가 느낀 단점을 살짝 말씀드리면요. 일단 너무 단순해서 다소 지루해지네요. 결국 요리 하나에 집중하는 게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새로운 요리 방법을 만나면 즐겁지만 하다 보면 같은 방법을 계속 만나게 되니 어느 순간 단조로움에 지겹게 되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요리들이 있으니 하나하나 레시피를 완성해 보자고요. 요리를 완성하면 얻을 수 있는 요리 포인트를 모아 마마의 의상과 액세서리 등 새로운 디자인 아이템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니 열심히 모아야 할 것 같네요. 간단한 요리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